동양의 음향호행도는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생화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조세 니담은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음향호행설이 중국의 자연철학과 의학, 천문학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음향호행론이 수학이나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과 같은 자연과학에 속할까요? 지금 바로 음향호행론의 학문적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마다 게이지의 중국과학의 사상적 풍토는 중국 전통과학의 사상적 배경과 그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입니다. 이 책에서 음향호행론은 필터론이며 분류학과 패턴화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향호행론이 왜 필터론에 속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터론의 주요 개념 중에서 필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는 자연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특정한 사상적 틀이나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필터에는 음향, 오행, 역법 등과 같은 중국 전통 사상의 기본 개념들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필터론에 의한 자연현상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은 필터를 통해 걸러져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천문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음향이나 오행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사상적 틀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필터론에서 사상적 틀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터론은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틀은 현상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음향론은 대립과 균형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필터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문학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문현상은 음향과 오행의 필터를 통해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다섯 행성들의 위치와 밝기에 따라 기륜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역법을 만들고 농업과 정치활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학의 적용 사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음향과 오행의 필터를 통해 이해합니다. 이는 건강과 질병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틀입니다. 예를 들어 몸의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음향의 불균형이나 오행의 흐름 문제로 설명됩니다. 끝으로 농업과 기상학의 적용 사례입니다. 농업에서도 필터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사의 시기와 방법은 천문 관측과 음향과 오행의 원리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계절 변화뿐만 아니라 이상기상 현상도 음향과 오행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습니다. 한대에는 음향이기의 변화로 1년을 이루는 사계절과 12달 및 24기 등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를 괴기설 또는 괴기역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음향호행론이 왜 분류학, 택소노미에 속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류학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물이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학문입니다. 이는 특정 기준에 따라 사물이나 개념을 구분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음향과 오행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실제 자연과 사회 현상들의 다양성을 분석하기보다는 다양성 그대로 인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특히 천문학, 의학, 농업 등에서 구체적인 분류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분류의 기본 틀로서 음향론과 오행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음향론은 모든 현상을 두 가지의 서로 반대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대대관계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행론은 목화 토금수의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자연 현상을 분류하고 설명합니다. 음향론의 분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론은 세상 만물을 양과 음의 두 가지 체계로 분류합니다. 밝음과 어두움 중에서 밝음은 양이고 어두움은 음이며 낮과 밤 중에서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며 더위와 추위 중에서 더위는 양이고 추위는 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오름과 내림 중에서 오름은 양이고 내림은 음이며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만물은 대대관계에 있는 두 짝인 음양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행론의 분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행론은 세상 만물을 목화 토금수의 다섯 가지 체계로 분류합니다. 방위의 경우 동쪽은 목, 남쪽은 화, 중앙은 토, 서쪽은 금, 북쪽은 수로 분류되며 계절의 경우 봄은 목, 여름은 화, 늦여름에 해당하는 개하는 토, 가을은 금, 겨울은 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다섯 장기인 오장의 경우 간은 목, 심장은 화, 위장은 토, 폐는 금, 신장은 수로 분류되며 오감을 맞는 신체 기관의 경우 눈은 목, 혀는 화, 입은 토, 코는 금, 귀는 수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도 숫자의 경우 3과 8은 목, 2와 7은 화, 5와 10은 토, 4와 9는 금, 1과 6은 수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야마다 게이지는 음양오행론이 분류학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분류학은 주로 상관적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양의 과학적 분류체계와는 달랐습니다. 서양은 명확한 논리와 범주에 의한 분류를 중시한 반면 중국은 현상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변화를 중시했습니다. 다음은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분류를 통해서 구분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세상 만물의 규칙성과 통일성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야마다 게이지는 중국 전통 과학의 분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자연현상과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양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적 인식은 사물이나 현상을 수량화하고 측정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양적 인식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측정과 계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 길이, 무게, 시간 등을 측정하고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인식의 두 번째 특징은 정밀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양적 인식의 사례를 들면 천문학에서 행성의 움직임을 수치화하여 계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에서 환자의 체온, 혈압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인식은 사물이나 현상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이해하고 예측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패턴 인식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반복성과 규칙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이나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요소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패턴 인식의 두 번째 특징은 예측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통해 미래의 현상이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의 사례를 들면 농업에서 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농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에서 특정 질병의 증상 패턴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 원리와의 보완적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마다 게이지는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이라는 두 방법이 중국 전통 과학의 분류 원리를 보완한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의 전통 과학은 음양오행 등의 사당적 틀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분류하고 이해하는데 이는 상관적 사고와 사당적 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분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류 원리에 양적 인식을 더하면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천문현상을 음양오행의 틀로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하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원리에 패턴 인식을 더하면 더 넓은 범위의 현상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 변화나 질병의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이 결합된 역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마다 게이지는 중국 과학의 사상적 풍토에서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을 결합한 최초의 성과가 중국의 고전인 역경, 즉 주역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경은 양과 음으로 구성되는 효와 괴의 구조적 조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역경은 자연과 인간 사회의 반복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변화와 주기를 설명합니다. 이는 패턴 인식을 통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경은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을 결합하여 자연과 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한 수량적 분석을 넘어 패턴과 변화의 원리를 파악하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론은 과학인가? 라는 질문의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마다 게이지는 그의 저서인 중국과학의 사상적 풍토에서 음양론과 오행론은 특정한 사상적 틀을 통해 세상 만물을 이해하는 필터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음양론과 오행론은 자연과 사회 현상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분류학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은 중국 전통 과학의 분류 원리를 보완하여 더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적 인식과 패턴 인식을 결합한 최초의 성과가 주역이라고도 불리는 역경이라고 봅니다. 역경은 체계적이고 수량화된 구조를 통해 양적 인식을 나타내며 동시에 자연과 사회의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패턴 인식을 결합하여 중국인들의 독특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